이거 좀 열어줘. 그러니까 듣지 말라 했지. 거기서 열면 자리 열려요. 제가 아까 차에서 한번 해봐서 그래요. 오른쪽에, 아 왼쪽에서 열면 쉬워. 안 하고 오빠 음? 안 하고 기념 강연이잖아. 기념 강연.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강연을 하세잖아. 왜 그러니? 그럴 수 있죠. 아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래 그럼.
아파트가 아빠 생각 말고요. 10명이 있다면 아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주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10명이 있다면 아파트가 8명은 아파트를 좋아하겠지? 그래요? 왜일까요? 관리비가 적어서? 관리비라기보다는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단독주택은 부지런해야 돼. 안팎으로 많은 걸 손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즐겨 하는 사람이면 단독주택 괜찮지. 나는 단독주택이 좋아. 난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사람이잖아. 아파트 지그지그 되어서 안 살고 단독주택으로 이사 왔잖아. 가자마자 레슨 가요.
어두워지면 빨리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집에 갈 수 있겠어? 아빠, 한우, 암소, 그것도 암소 한우가 600g에 18,000원밖에 안 해요. 한우가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응. 그것도 600g. 그거 사가지고 가? 아니. 응. 먹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놀라워서. 저한테 이거 누르란 거예요? 응. 타면서 아, 운전을 배우는 거지. 아, 이럴 때는 기상기가 최고구나. 제가 빨리 안 오는 상태였어요.
이제 아빠가 눈 뜨자마자 와 우리 수현이가 우리 아이프 따뜻하게 오늘 집에서 편안하게 쉬라고 불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아빠 머리가 이상해. 아니요. 이렇게 등성등성 했어요. 빗질을 안 했어. 금방 얻어줍니다, 그지? 이제 5시 반도 안 됐는데. 지금 29분이에요. 5시 29분. 5시 반도 아직 안 됐잖아. 1분 네. 전이잖아. 네. 그리고 내 말 뜻은 반이 됐다, 29분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여름 같으면 지금 5시 한참 해 있을 때잖아. 네.
저기 터널 들어오기 전에 1차선으로 들어가면 절대 1차선 못 들어가게. 지난번에 우리 좌회전 차선에 좌회전 차선이 길게 꼬리무리하고 직진 차선이 계속 막혀 있었잖아. 네. 저기는 무조건 2차선으로, 3차선으로 와야 돼.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네? 원더우먼? 저스트 리그요? 응. 네. 저거 좀 더 전화 해줄게. 아빠 성경 3시간 정도 쓰고 저녁 먹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어디에요? 삼거리.